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대에게 하고 싶은 조언? 10대를 위한 조언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또 멜로니도 준비를 했어요. 짜잔! 당연히 협찬 아니고.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20대 때 가장 불안했던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대 때 막연히 불안했던 거는 30대가 되면 막 그런 겁을 주잖아요. 막 엄청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갑자기 외모가 확 늙어버릴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다 절제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고 막 그런 겁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20대에 저나 30대에 저나 다만 근데 30대가 돼서 좀 크게 변화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목표가 사라지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 때는 계속 꼭 해야 되는 관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가야 된다던가 취직을 해야 된다던가 뭐 승진을 해야 되거나 뭐 결혼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삶에 넘어야 되는 계단들이 있는데 계속 나는 그거를 계단을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막 달성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그냥 이제 평지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굉장한 무기력증과 인생 권태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찾아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를 대비해서 20대 때 정말 많은 자아 탐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연애 많이 해보란 말도 하잖아요. 연애 많이 해보면서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나랑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야 되고 또 여행 많이 해보라는 말도 하잖아요. 되게 다양한 삶의 양식이나 가치관을 접하면서 내가 좀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깨지는 경험도 해보고 또뭐 책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막 그렇게 폭만 넓힐 게 아니라 깊이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한 최대한 20대 때 정말 많이 경험을 해두고 그거를 다 기록을 해둬야 돼요. 왜냐면 진짜 그 경험을 하고도 기록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다 휘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부터 네이버에 나만 볼수 있는 비공개 카페를 만들었어요. 진장이 나인 카페.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 그리고 뭐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 뭐책 읽으면서 느꼈던 거,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거막다 적어놓고 비슷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감정이 들때 그거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쫘라라락 다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 물어보는 거죠. 과거의 나한테. 되게 그런 쌓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이게 약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인가 싶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진짜 솔직하게 적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맨날 솔직하다 해놓고 한 번도 우리 감정에 솔직해져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서 면접 떨어졌는데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막, 아, 뭐,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감정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되게 아프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케어를 해주려면 어떤 감정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내 모든 감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타이핑으로. 제가 한번 한거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왔거든요. 그거 하나 읽어줘 볼게요. 제목도 웃겨. 내가 퇴사를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좋아하는 내 특징이 단점이 되는 이 집단이 싫다. 언제까지 이 월급이라는 족쇄에 묶인 채로 이 지옥을 살아야 할까? 하고 밑에는 쌍욕이 적혀 있어서 못 읽겠네요. 이런 글들이 되게 많고 2018년도에 내가 진짜 퇴사가 하고 싶었나 보네. 되게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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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우울 이 키워드가 계속 있네요. 이것도 웃긴다. 제목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퇴사. 여긴 이때는 그냥 기승전 퇴사였네, 생각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봤는데 거기서 돼지가 되는 부모님을 보고 지금에 나갔다는 생각을 했다. 다달이 나오는 월급만 받고 지금처럼 게으르고 놀고 먹고 나태하게 살면 나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저 돼지처럼 되겠지? 아, 얘 중2병이네. 아, 좀 부끄럽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내가 힘든 감정이 딱 올라올 때는 그 카페 들어가서 내가 예전에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서 좀 저와 스스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말을 들었어도 그냥 내 스스로의 그 가치관과 생각이 딱 박혀 있으니까 그게 좀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좀 여러 면에서 저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해라! 꼭 해라!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하면 진짜 30대 때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것 같다 해서 그냥 추천드리는 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멜론을 하나 먹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0대 때 느끼게 된 변화 중에 하나는 20대 때 계속 만들어온 습관이 낳은 결과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는 진짜 좀 약간 부심이 있는 게 제가 맵부심이 좀 있거든요. 엽떡 젤 매운맛을 물 없이 먹는 거에 약간 자부심이 있고 나름 수액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맵고 짜고 막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위경련도 왔었고 역류성 식도염도 오고 여기가 너무 쓰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부터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이제 적신호가 딱 켜지는 게 30대고 그리고 저축 같은 것도 30대부터는 급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축 한자와 그렇지 못한자 불리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이제 사람들이 스킬도 생기다 보니까 진짜 나중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겨있는 경우도 많고 저는 또 막 그렇게 돈을 크게 모으지 못해서 30대 때도 알바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20대 때 쌓은 나쁜 습관에 대한 내 책임을 이제 30대에 지는 거죠. 너무 안 좋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이 이제 쌓이다 보면 30대 때부터는 그게 눈에 띄게 결과물로 나타나요. 제가 생각하는 제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일단 뭔가가 새로운 게 딱 등장을 한다 하면 못 먹어도 고 정신으로 시도하고 보는 그런 게 좀 20대 때부터 습관이 들여져 있어서 30대가 되니까 이런 뭔가 기술을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속도가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진짜 나만의 내공 같은 걸로 쌓인 것 같아서 아 이게 이제 30대 때부터는 진짜 발현이 되는구나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20대 때는 되게 고만고만하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습관 중에서 각이 30대 때 날 힘들게 할 것 같다 하면 격차 별로 안 날 때 빨리빨리 쳐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여러분의 행복한 30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근데 이런 식으로 원래 10가지를 리스팅을 해놨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두 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과 기록,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 성형. 이 두 가지가 진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조언이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근데 20대 진짜 아직 시작도 안 한 시기고 30대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진짜 40대 50대 돼서 막 이때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진짜 나이 많은 줄 알았잖아 이런 생각 분명히 할걸요? 저는 20대는 진짜 정말 자기만의 무기를 만드는 시기고 이제 30대 때는 이제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휘두르려고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년 늦는 것도 상관없고 좀 실패하는 것도 상관없고 진짜 정말 상관이 없는 시기거든요. 뭐 하던 일이 좀 안 되거나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너무 큰 고민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의 영상은 너무 편하게 찍어가지고 이게 또 유튜브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마지막 남은 얘도 먹고 끝을 내겠습니다. 왕. 저의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